인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주 포양지 서유구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 인삼가루를 누룩가루와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 끓여 마신다. 중초를 보하고 기운을 이롭게 하며 여러 가지 허증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인삼가루 누룩을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또는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 끓여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술 빚는 방법이고, 이것은 티벳처럼 술이 있고 거기 안에 주머니에다가 인삼, 뭐 누룩가루 이런 걸 넣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주머니에 넣는 것은 인삼가루가 되겠죠. 인삼이어도 되고요. 근데 가루를 내는 게더 효능이 좋을 것입니다. 더 빠르게 되니까. 그래서 술에 담가 끓여 마시면 그 인삼가루의 그 내용물들 추출이 되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인삼주는 문헌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양한 문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거로 봐서는 귀해서 이렇게 잘 마시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좀 예측을 좀 해봅니다.